아, 일단 좀 감개무량하네요.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 기도를 어제 밤새 들었습니다, 제가. 지붕이 꼭 닭 날개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요. 김교촌이라고 합니다. 면접 보러 왔습니다. 김교촌이라는 이름이 없는데요. 제 이름이 없어요? 네, 없습니다. 잘못 알고 온 거 아닌가요? 네, 면접 보러 왔는데요. 아, 성함이 어떻게 이상필입니다. 예,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면접 보러 온 거거든요. 네,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저 김대권이요. 예,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저는 여전히 없는 거죠? 예, 없는데. 난감하네. 사실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촬영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어떻게 면접 준비는 다들 잘 하셨어요?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. 그러시구나. 끝나고 다른 면접도 있었어요. 아, 진짜요? 식사는 하셨어요? 네, 뭐 밥이 중요한 거예요. 면접이 중요하죠. 네. 외식 프랜차이즈니까 밥도 중요하죠. 잘 봤으면 좋겠어요. 꼭 합격하길 바라게. 같이 대기실에 있으니까 셋 다 한번 잘 해보죠. 기사하자. 부장님? 네? 준비되셨어요? 네. 가시죠. 네. 저분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바지도 다른 색으로 입었고. 김대웅님? 네. 준비되셨어요? 네. 가시죠. 화이팅. 일부러 일찍 잠들었어요. 그래서 괜찮습니다.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별다르게 크게 준비하지는 않았고요.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제 진실함만을 Hi, my name is 교촌 Kim. I love 교촌. 와타시와 와타시노 봉수르 워시 한국인. 일단 제가 피지컬이 좀 좋기 때문에 최대한 저의 피지컬을 좀 강조해가지고 Hello. My name is Daekwon. 그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작은 사람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좀 저는 그 여기 부장님인 줄 알았거든요. 아까 그 키 크신 분이 탈락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들어올 때 보니까 문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걸려서 김을 다 파손할 것 같아서 화장실 그 문도 위에 좀 파손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그 키 큰 지연자가 좀 부시지 않았나.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십니까, 김교촌입니다. 최고의 가치를 정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정직을 저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답이라던가 그리고 자기의 본심이 아닌 대답을 했을 때 그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. 정직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솔직하게 임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이런 정직이라는 최고의 그릇 안에 교촌을 담아서 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제일 맛있게 먹은 메뉴는 무엇이죠?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허니 순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에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제게는 허니 순살이 가장 맛있는 치킨입니다. 그럼 그 치킨을 생각하면서 네. 교촌 치킨 4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교촌 치킨을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촌에서 온 치킨이 아닐까?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. 치킨을 먹으면 그 생각에 공감하실 것입니다. 캔 Good night.
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교촌치킨 허니콤보 먹방 하러 왔습니다. 먼저 제가 오늘 맛있게 먹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허니콤보입니다. 허니콤보 황금빛이 영롱하죠. 옆에는 나초랑 치킨무도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.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나요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